안녕하세요. JM 게임 연구소입니다. 이번에 제가 드디어 이 플스2 휴대용 DVD 버전을 기본 외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거는 DVD 버전 제작 전에 만든 휴대용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디스크 버전이 아닌 그냥 일반 휴대용 플스2 휴대용이고요. 한번 켜 보겠습니다. 이 화면은 5인치에 컴포넌트 모드로 구동이 되고요.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동이 잘 되고 있는 휴대용입니다.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. 자, 일단은 외형을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는 메모리 카드 슬롯이 두 개가 있습니다. 두 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볼륨 노브, 부팅 버튼, 부팅 리셋 버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파워 전원 버튼, USB 슬롯 두 개, TV 아웃 단자, 그 다음에 전원, 충전 잭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전면에는 닌텐도 스위치 아날로그 버튼을 사용했고요. 그 다음에 LCD 모니터 스위치가 있고요. 뒷면에는 이 보시면 배터리 게이지가 있습니다.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뒷면입니다. 뒷면은 배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타불착할 수 있게 개조가 되었고요. 아무래도 DVD 버전을 구동을 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21700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합니다. 이것도. 그리고 탈부착으로 교체를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대망의 DVD 버전입니다. 요, 보시면 DVD.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. VGA로 구동이 되고요. 그 다음에 CD를 놓고 구동해 보겠습니다. 자, CD를 여기다 놓고 그러면 녹색 불이 들어오고 CD가 있습니다. 기가 막히게 구동이 되죠.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모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그레이토스 had no need for the mother.
디스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버튼, 가장 좋은 게 이 버튼 위치입니다. 아날로그랑 이 L1, R1 전혀 불편하지 않게 제작이 되었습니다. 보시면 이 전작 같은 경우는 보시면 딱 잡았을 때 이 버튼 위치가 이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약간 불편한데 게임에는 지장 없지만 딱 잡았을 때 위치가 좀 상이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딱 잡았을 때 위치가 정확하게 손가락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게임을 해볼게요. 그리고 요거는 컴포넌트 버전의 USB 로더의 구동입니다. 화질 한번 보시죠. 그 다음에 VGA 컴포넌트나 VGA나 화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. 그 다음에 디스크가 지금 돌아가죠. 이걸 떼고 이번에는 철권 CD, 짭 CD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짭 CD 넣어갖고. 기가 막힙니다.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진짜
자,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는 이 외관을 마무리하고, 그 다음에 도색을 하고, 최종적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